17년 동안 키웠던 아들이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 인천 이응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이응교회에 다녔던 김모 집사는 최근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17년 동안 키웠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들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의 유전자와 99.99% 일치한다는 사실에 충격은 배가 됐습니다. 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맨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때문에. 내 자신이 철학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들 불쌍한 아들 내 정을 어떻게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법원은 인천 이응교회 조목사와 김 집사의 아들과의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를 검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이 김 집사에게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조 목사와 자신의 아들의 유전자가 99.99%까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참여한 병리사는 간혹 돌연변이가 나오긴 하지만 99.99%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친자나 다름없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는 아들과 자신의 유전자 감식도 해봤지만 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 목사는 내 아들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 사람들이 맡긴 검사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한 기관은 법원이 지정해준 곳으로 조작 등은 없다는 게 김 집사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CBS가 입수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습니다. 조 목사는 나는 억울하다며 내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사람 머리카락 뭐 뽑는다 그래서 뽑아주고 왔더니 뭐 그런 식으로 뭐 저거 동일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것도 믿을 수가 없지요 지금. 김 집사는 이에 대해 20년 동안 교회에 충성했는데 목사에게 속았다는 생각뿐이라며 억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집사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조 목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